아예 아, 그건 아니네요. 이렇게 꽉 잡아서 바꿔치는 건 어땠을까 싶은데. 이곳을 둬서 이렇게 두면 때리고 이 석점은 제압 당하더라도 백이 이쪽을 먼저 둘 수가 있으니까 막상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. 그런가요? 예, 지금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되면 지금 괴로운데요. 예, 지금 그래프도 여기를 여기 젖힐 때는 일선에 젖힐 때는 만만치 않은 그래프였던 것 같은데 호구치고 이렇게 되니까 좀 그래프가 흙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걸로 봐서는 네. 이거 둔 걸로는 그냥 끊어서 바꿔치는 그림이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네. 예, 이렇게 석점은 크지만 백도 여기를 잡게 되면 할만할 것 같거든요. 이건 어떻게 하죠 여기서? 뭐 다음 수를 뭐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? 그거요. 자, 일단 나왔습니다. 흙이 여기서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여기를 계속 이렇게 요 돌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씌우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밀고 씌우면 백이 여기 손댈 겨를이 없어야 수상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글쎄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두면 흙도 당장 패감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이고 네. 그러면 백이 이제 뭐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세력이. 그러면 이제는 이 좁은 곳을 벌리더라도 이 한 점은 완전 고립돼 있죠. 네. 예, 도망가려다가 여기 이렇게 큰 벽이 있나 해서 못 도망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. 네.